안녕하십니까? 네, 너무 작아서 씨앗을 채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. 씨앗이 이렇습니다. 이게 매드풀 씨앗입니다. 네, 오늘 매드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잎과 열매가 구분이 잘 안됩니다. 이게 잎이고요. 이것은 열매입니다. 이 열매에 작은 씨앗들이 들어있습니다. 이 매드풀은 콩과의 일년초이고 작지만 약효가 좋습니다. 콩과 식물들은 대부분 영양성분이 풍부하고요. 담백한 맛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. 나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매드풀도 부드러운 잎줄기를 나물로 이용합니다. 네, 매드풀은 잎을 양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딱 맞게 뜯어집니다. 옛날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습니다. 한방에서 약재명은 계안초라고 합니다. 맛은 담백하고요. 약간 차거나 평한 성질입니다. 독성이나 부작용은 없습니다. 네, 매드풀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종류들, 또 글루코스 배당체, 다양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청열 해독작용으로 몸속의 독을 해독하고 농을 배출하는 작용이 뛰어납니다. 백혈구를 생성하고 수명이 단 적혈구를 처리하는 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. 네, 몸속의 독소 해독은 물론 피를 맑게 해줍니다. 피 속의 기름기인 고지혈, 고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습니다. 또한 강장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고 신체가 쇠약할 때 이 매드풀이 효능이 좋습니다. 네, 몸속의 습한 기운을 제거하고요. 황달, 전염성 간염, 만성 간염을 치료하는 간에 좋은 약재입니다. 위장염, 이질, 구토와 설사 등 위장질환, 또 유행성 감기나 학질에도 좋습니다. 네,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뿌연 오줌, 여성의 백대야, 타랑, 빈혈 등에 좋습니다. 또한 눈에 좋은 약재로 야맹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. 네, 매드풀은 독성이 없고 영양이 풍부한 약초입니다. 전초를 말리거나 생으로 이용합니다. 수시로 차 대용으로 달여 마시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피부가 고와지며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약재는 그늘에 말려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. 말린 약재는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, 생초는 50 내지 6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. 오늘 매드풀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